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꼴통. 자, 저는 부산 꼴통 할배라고 합니다. 여기는 부산 동네입니다. 동네 전철역 4번 출구앞이고, 오늘 제가 불타는 금요일을 맞이해서 동네 전철역 앞에 먹자 골목이 아주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자 골목 한번 빙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마을버스 정류장이 떠있고, 그리고 여기 전철역 밑으로는 온천천이라는 또 하천이 있어가지고 저대고 수영강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온천천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쭉 같이 내려가면은 그 수영강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 수변공원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요 길 앞으로 쭉 가면 또 중앙여고가 있어요. 그 담벼락 뒤에는 또 동네중학교가 있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요 동네 전철역 먹자 골목인데, 요 참치회가 역사가 오래된,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요 참치회 가게 한 20년 됐지? 아, 참치는 20년 아니고 제가 방금 들어서 물어보니까 한 10년 됐다네요. 야, 근데 20년 됐는데, 내가 알기로만 해도 엄청 오래됐는데. 아니, 거의 10년밖에 안 됐나? 자, 이 집은 또 가게 문 닫았네. 이 좋은 자리에. 동네 이모 족발집인데, 이 집도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 그리고 요 가지마루인가? 예, 이 집도 오래된 집이고. 그렇지, 뭐, 이런, 곱창 이야기 이런 집도 다 오래된 집이죠. 근데 이 집은 그렇게 많이 오래된 집은 아닙니다. 뭐, 한, 10년? 동네 삼선 정도 만들고. 아, 점심 밥집인가 봐요. 요 골목 안으로도 지금 보시면은, 예, 지그재그로 한번 돌아볼까? 요 골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참, 제가 코로나 때 동네 바닥에 돌 때는 사람 한 명,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인생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는데. 예, 요는 우기네 양곱창. 예, 우기네 양곱창 이 집이 원래 그 동네 전화국 앞에서 하다가 일로 또 넘어왔습니다. 예, 요는 창작 누룽지 통닭. 아, 딱. 요는 통닭을 요래 이제 화덕에다가 이렇게 와다 뜨거워 열기 좋네. 안에 사람 이빨입니다. 사르르 육회, 한우 육회. 예, 곱돌이 상어. 요는 뭐시 곱돌이 상어가 많답니까? 한번 봅시다. 아, 볍집으로 해가지고 이거 갈비입니까? 뭐 하도 고기 특수비 비싸다 그런 애가 집불 산더미구이도 있고. 아, 이 집은 집불로 하는데 손님은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또 특별하게 그죠 머리를 써갖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게 통해야 뭐 되는 거지. 숯불구이 전문 요 골목 안에도 이렇게 또 가게가 있네요. 아, 딱 저 안쪽으로도 또 연결 다 돼가 있구나. 아, 또 술 땡긴다. 오늘 또, 예, 불타는 금요일 아닙니까? 예, 술 한잔 해야지요. 예, 별난 불닭. 닭목살, 소금구이. 어, 이 집은, 뭐야, 이런 좋은, 이 목 좋은 자리 가게가 저 완전 적어붙네. 통발이 상꼼장어 모둠의 집인데. 전에는 큰 길만 옛날에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을 때는 뭐 또 모르냐 큰 길만 다녔어요. 그것도 막 이런 여유가 없었죠. 그냥
쓱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아 여기 무슨 가게 있네요 무슨 가게 있네요 이라고 말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천천히 슬러 소주머니 손 넣고 아주 여유스럽죠. 사람 뭐 보든지 말든지 몇 찍습니까 막 물어보든지 말든지 이제는 그런 거 뭐 걱정도 안 돼요 이제는. 자 지금 요 보시면 바로 요 앞에 노란 건물 있죠. 저게 그 방금 제가 나왔던 지하철역입니다. 동네 전철역 1호선. 부산의 1호선은 그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노포 전철역이 종점인데 다대포 해수욕장은 내내 해수욕장이고 노포역은 그 부산 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데가 노포동입니다. 노포 전철역입니다. 예.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부산 사람이야 다 알지요. 노포동에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외부 사람들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자꾸 이런 말 들으면 아 부산 노포동에는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구나 그러면 부산이 자꾸만 이제 편해져요. 나중에 오시더라도 처음 오는 분도 나중에 되면 어쩌든 한번 오시면 아 그래 꼴통을 막 말하던데 이 동네 아 그 이 동네구나 아 노포 전철역 표범한 이 노포동 전철역이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데구나 그러면은 부산을 알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자꾸만 씨부리는 거예요. 자꾸 들으면 귀에 못이 앉잖아. 그럼 아 노포동 아 서면 서면에는 돼지국밥 골목 서면시장 튀김 골목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인이 머리에 그 귀에 그 인이 박히는 거죠. 그 말이 맞나? 인이 박힌다. 귀에 우리 어른들 말로는 귀에 못대가리가 박힌다 이라고 귀에 못대가리가 박힌다 이러면서 귀에 뭐가 박힌다고 하여튼 매운 갈비집 저 집도 좀 오래됐는데 매운 갈비집쯤이 요 뒤에인가 있어요. 아 그 집인가 또 잘못 봐. 요 뒤에 가면은 당산나무가 큰 나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매운 갈비집이 아직 있네 그래. 저 나무 당산나무 큰 요 동네 당산나무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포장마차네. 이모 손맛 포장마차. 아 이 집 그래 맛없더라 씨. 내 솔직히 그 옛날에 그 이 집이 그 이 집이 그 매운 갈비찜 하던 뭐 얄궂은 거 양푸에다가 해갖고 막 갈비 몇 개 약간 더럽게 몇 개만 시절이 맺고 맛대가리는 하나도 없더만. 이 당산나무 있지요. 요 당산나무입니다. 이게 동네 당산나무인데 이게 제사를 한 번씩 모시나? 아마 제사 한 번씩 막걸리 한 뿌리고 할 건데. 네, 그렇고 요 논두렁 추어탕 저가 참 옛날에 얼마였나? 3,000원인가? 3,500원이었다. 그때 떼돈 벌었습니다. 논두렁 추어탕 3,500원 할 때. 아줌마가 또 주인 아줌마가 이 논두렁 추어탕 주인 아줌마가 좋은 일도 참 많이 합니다. 그 지역 사회에 뭐 어려운 불효한 이웃 돕기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뭐라노 뭐 하여튼 좋은 일 많이 합니다. 네, 이거 착하게 돼 있지. 오후 8시 아침 식사. 그러고 이 집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밥도 그냥 무제한으로 줬어요. 밥 모자라면 더 달라면 더 주고 추어탕 얼마고 6,000원이네 그래. 야, 씨. 다음에 한 영상 찍으러 한번 와야겠다. 많이 안 올랐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네. 맛있나? 맛있는가 봐. 자, 이 논두렁 추어탕 맛있네. 주인 아줌마 혼자 일하네. 아줌마들 주방 아줌마들 아무도 없나? 저분이 주인 아줌마거든. 오후 8시까지 나 시간 많이 남았는데. 아, 다 됐구나. 예. 시간 딱 8시까지밖에 장사 안 하네. 그 인건비 아끼려고 보니까 네 혼자서 하시네요. 밥값을 안 올리구나. 저런 또 고집이 있네. 6,000원입니다. 그 저 한번 제가 저 집은 내가 조만간 근데 맛이 옛날 사람이 왜 그렇게 변할까요? 그 옛날 3,500원, 4,000원 주고 먹을 때가 더 맛있어. 제가 6,000원 할 때 가서 먹어봤거든요. 아 국물도 완전 물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이렇게 평을 하면 안 되는데 아 맛없어. 그래 아예 안 갔거든요. 솔직히 깨놓고 그냥 갈게요. 그 뭐 좀 약간 저 옛날처럼 그런 서비스 마인드도 별로 없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기 동네 중학교인가?
중앙여고인가 모르겠네. 저게 아마 중앙여고인가 동네중학교인가 그럴 겁니다. 철인 7호죠? 만 되고. 아, 철인 7호. 아, 수제 치킨집입니다. 철인 7호는 수제 치킨집이고. 아, 또, 여기만 오면 내가 맨날 씨부리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 자, 보이소. 제가, 이게 사람, 이 골목이, 이게 이런 아파트 없을 때가 뭐냐면, 여기 막 1층짜리 흐름한, 완전히 쓰레트집 막 엄청 많았어요. 이 바닥에. 저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그리고 요 고물상 하나 있었고, 요 도로 골목길이었어요. 폭딱 요만한 골목길이었고, 요 노란 저 중앙선 뒤쪽으로는 전부 다 옛날에 그거였습니다. 흐르만 진짜 다 쓰러지가는 쓰레트집 하고 막 얄궂은 양옥집 뭐 그 슬라브집 이런 거 그런 거 있던 자리예요. 사람 한 명 안 다녔어요. 요 고물상 하나 있고 막 그랬습니다. 요 골목 밑에. 그럴 때 요 똥꼬 그러고 이게가 아 여기 다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은 떼돈 벌어갖고 나갔고. 요 똥꼬 이게 여기가 부산 본점이거든요. 이 젊은 사람 그때 30대가 아마 그 나 얼굴은 내 아직 못 봤는데 30대인가 그런 사람 둘이가 이 골목에 기 들어와갖고 야 이 집 이렇게 해갖고 또 안전이면 떼부자 안 됐습니까? 똥꼬 그때 잘 나갈 때는 부산의 그 부산대학교 그 골목 안에만 해도 똥꼬가 체인점이 한 3개인가 4개 다 연달아 있었어요. 그래 저분들은 아마 지금 자수성가요? 그 떼든 버렸었기구만. 여기가 뭐고 명륜자이 아파트네. 이거 다 돌아온 것 같진 않지만 이건 또 고기 굽는 남자. 저도 아마 체인점인데 고기 굽는 남자는 어디서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뭐 많더라고. 그리고 요 거기에 있었는데 청담든가 뭐 자, 요 앞에 또, 저 앞에 가면은 이제 저 동네 메가마트입니다. 저 앞에 나가면 이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고기 굽는 남자, 예, 체인점 맞네. 가맹문이 적어 놨네. 예, 고기 굽는 남자, 저 체인점입니다. 이거는 뭐 미술관인데 뭐야. 예, 탕구이하고 요 세트로 이렇게 나오네. 다양한 안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다양한 안주는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냥 돈이 들어갑니다. 예, 동네간. 아, 오늘도 저도 이렇게 아주 마음이 이제 막 유튜버로서 어떤 약간 나름 뿌듯하네요. 막 옛날처럼 그런 거 부끄러움도 없고 이제는 그냥 막 느긋하게 보입니다. 아, 이 말 뜻을 알라나? 여러분들 말 뜻 알겠어요. 예전에는 그냥 카메라만 들고 다닌 거예요. 그냥 막, 아, 우리 씨, 임마 이름 뭐지? 이름 뭐고? 아, 백종원, 와, 우리 백종원 씨 가게 리촌 시장에 있네. 이라고 이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딱 보면서 이제 메뉴도 한번 보고, 자, 보이소? 메뉴도 뭐, 12,900원. 윙이 그, 저, 날개입니다. 깐풍기, 12,900원. 마파두부 9,900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 여유가 생긴다, 이 말이죠. 보인다, 이 말이죠, 이제. 이 포인트가. 아, 이 집은 그냥 지나가야 될 집이다. 아니다, 이 집은 또, 뭔가 하나 씹으려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제한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마 짬밥이지 않나. 예,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길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 저거 한다. 메가마트 건물입니다, 메가마트. 이것도 볼링장도 하나. 저 볼링장도 엄청 오래됐습니다. 아, 내가 알기로 적어도 20년 된 것 같은데, 20년은 넘었을 거고. 자, 보시면은, 이제, 요 길 위에가, 그, 동네 전철역입니다. 얼마 안 가? 바로 올라가면 동네 전철역입니다. 그러고 요 내리가면은, 약간 술집 같은 거 좀 많고, 길 건너가면 여관 골목이고, 어디를 어떻게 소개하면서 끝을 냈고. 자, 여러분들, 마칠라요. 잘 먹고 잘 사시고, 금요일, 오늘, 아, 불타는 금요일, 이 영상 보시면서 술 땡기면 참지 말고, 집에서 마누라 가족들이랑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나가지 말고 키 나가지 마이소 돈 들고 그냥 가져가고 뭐 오뎅탕이나 막 다간마리 시켜가지고 가족들하고 테레비 보면서 그렇게 술 한잔 간단하게 하십시오. 마칠게요. 이팔청춘 아니면 이팔청춘이 아니면은 웬만하면 예, 자기 자두거리면서 마음 내리고 그렇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든지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치랍니다. 요 뒤에 가면 또 해요. 여기까지만 내가 갔다 갈게. 같이 가면 가. 여기 왜 요런 또 아주 오래된 서름한 또 소주방 골목이 여기 또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 보여드리고. 옛날에 그 동네 메가마트에 뭐 노포 소주방 해갖고 이거 하나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린 게 있는데 아따 시간 많이 가네. 벌써 20분 영상 하나 이거 20분짜리 올리면은 내가 손해인데. 자, 요 안에 골목 가면은 요 예 요 대짱요가 또 유명하죠. 이모 혼자서 속다가 요 안에도 속다가 막 소주방 몇 개 있습니다. 요는 양곱창 집. 와, 오늘 이 집 와서 손님 없노? 이 집에 맨날 박 터지는 집인데, 오늘 와이라노? 와이라노? 희한하네. 주인 바뀌었나? 와이라노? 이동을 먹는 와이라 조용하노? 금요일인데. 와, 여기도 조용하네. 희한하네. 오늘 이걸 먹으면 와이라 절대 아니고. 희한하네. 자, 마치겠습니다. 굴 따러 가세. 일로 가면서 마쳐야 되겠다. 자, 마칠게요, 여러분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가져가시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얍, 바이바이.